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아이가 너무 수업을 방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학부모님들 면담하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요. 3월에부터 막 지각했다, 결석했다 이런 것으로 자꾸 전화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. 왜냐? 우울한 애 뒤에 반드시 누구 있다? 우울한 엄마 있어요. 심지어는 어떤 엄마는 애가 맞습니다. 내가 뭐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더 들어요. 그랬더니 엄마는 더 해. 그러면 눈을 네모나게 뜨고 들어요. 엄마가 그 엄마들을 협조자로 보시면 협조자여야 한다고 보지 마세요.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. 우울한 애들 뒤에 반드시 오야분이 뒤에 계셔요.